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24시간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만큼 노쇠해진 부모님들을 요양원에 모시지 못하는 것도, 또 우리가 더 나이 들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남의 손길이 필요하게 될 때 선뜻 요양원에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혹시 있을지 모를 학대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제 손으로 모시지 못하는 죄소름에 더해서 요양원에서 학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도저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한숨부터 나오게 됩니다. 노인 학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가정에서조차도 학대받은 노인이 늘고 있다는 암울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다 보니 노인 학대가 이제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보다 더 무섭고 서러운 노인 학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인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이라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자신을 주관적으로 노인으로 생각하시든 않든 우리나라 법에서는 65세 이상 성인을 노인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면 노인 학대의 정의나 그 폭이 더 분명해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가 행해지는 노인 학대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노인 학대가 무려 4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인 학대는 대부분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확인된 노인 학대 중 90%에 가까운 사례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는 8.3% 남짓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집안에서 학대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심성 곱지 않은 며느리가 먼저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틀렸습니다. 노인 학대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사람은 바로 아들입니다. 금이야 오기야 아들아들 하며 떠받치고 키웠던 그 아들 말입니다. 전체 학대자 중 34.15%가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간발의 차로 뒤쫓는 학대자는 바로 33%를 차지한 배우자입니다. 며느리가 학대하는 경우는 1.83%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손자, 손녀가 학대하는 경우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학대를 당하는 경우는 2.5%로 며느리보다 높았습니다. 아유, 고의한 놈들 같으니라고. 노인 학대를 받는 분들은 여든 아흔 넘어서 뭐 기력이 많이 쇠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하면 그것도 큰 오산입니다. 학대를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는 70에서 74세로 22.12%를 차지했고 두 번째로 학대를 많이 받는 연령대는 75세에서 79세로 21.39%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학대를 받는 연령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정말이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 번째로 학대를 많이 받는 연령대는 65세에서 69세 그 연령대입니다. 무려 19.81%나 차지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70대도 그렇지만 60대면 정말이지 요즘엔 청년이나 다름없는데 학대를 저렇게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학대를 하고 있는지 그 유형을 살펴보시자고요. 전체 학대 중 제일 많은 학대 유형은 복합적인 학대입니다. 사실 부모를 때릴 정도의 나쁜 놈이라면 한 가지 학대만 할 리 없습니다. 욕도 하고 위협도 가했다가 때리기도 하고 돈을 빼앗거나 뭐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르겠죠. 이런 복합적인 학대가 전체의 75.44%나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학대 유형의 비중을 알아보는 것은 무의미할 듯 싶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도 알게 모르게 학대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함께 해보시자고요. 제가 학대 유형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 학대의 대표적인 행위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거지 지출입을 통제한다. 방 안에만 있도록 가두거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또 집 밖으로 끌어내고 내쫓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동 모두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 노인을 폭행한다. 밀치고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쓰러뜨리고 머리나 목을 잡고 흔들고 목을 조르고 손이나 몸을 잡고 억압하며 짓누르고 몸을 발로 밟고 질질 끌고 다니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할퀴고 꼬집고 입으로 물어뜯고 물건을 집어던져 몸에 맞추고 담뱃불로 지지고 흉기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다 여기에 속합니다. 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도 그게 연상이 돼서 아주 끔찍하네요. 세 번째,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거나 끈, 수갑 등을 이용해서 신체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 생존 유지를 위한 가스, 난방, 전기, 수도와 같은 기본 장치를 끊거나 밥통이나 냉장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줍니다. 여기에 당뇨, 혈압, 심장병과 같이 만성병 치료를 위한 약도 못 먹게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신체적 학대의 마지막 다섯 번째,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시킨다. 다음은 정서적 학대의 대표적인 행위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가정 내에서 혹은 시설 내에서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고 말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유령처럼 대하는 거죠. 일상생활을 다른 식구들과 별도로 하게 하는 행위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찾아오는 것도 싫어하죠. 비방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타인이 노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친구분들 모임에 못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죠. 세 번째,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죽이겠다 협박하고 시설로 보낸다,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하고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합니다. 또 혐오스러운 말도 하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도 합니다. 창피를 주고 비웃거나 놀리기까지 하죠. 또 노인이 우리 집안에 아주 재앙을 불러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대표적인 행위 마지막 네 번째, 노인과의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살 건지 자기들끼리만 의논하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집안 경조사에 노인을 배제시키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과 유기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다음 기회가 닿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정서적 학대의 대표적인 행위들을 보면 배우자의 외출을 방해하고 친구 모임에도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도 학대라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행동들까지 학대인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나이 들었다고 믿었던 가족에게서 무시당하고 학대를 받는 것은 서럽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무서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학대받지 않고 존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 힘을 키워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부모님께 또 배우자에게 지금 학대를 가하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제발 멈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한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잃지 않고 또 남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마음이 개운치 않습니다, 오늘.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